진짜 정치,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자, 홍 기자, 본 것처럼 오늘 검찰총장 인사가 있었습니다.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새 검찰총장이 오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? 네, 일단 대통령실과의 관계 달라집니다. 총장 패싱 논란 등 대통령실과 마찰이 많았던 현 이원석 총장입니다.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.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. 네, 한마디로 소통도 되고 시끄러운 조직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안정성에 방점을 둔 인사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새 총장이 오면 잡음 없이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검찰 내부에선 온화하고 합리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됩니다. 정권 가리지 않고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칠 수 있던 배경이기도 합니다. 대통령실과의 소통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뭐 실제 인연이 있습니까? 네, 2014년 법무부에서 검찰 과장을 맡았을 때 그 직속 상관이 바로 김주현 현 민정수석입니다. 손발을 맞춰봤으니 조직 내 잡음도 최소화할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. 충남 공주 출신 인사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통령 중앙지검장 시절 함께 근무도 했습니다. 네. 이제 청문회도 남았고 지켜봐야겠군요.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. 한동훈 대표 얘기인데 한동훈 대표가 요즘 답답함을 느낀다면서요. 네, 바로 의대 증원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. 꽉 막힌 의대 증원 문제 풀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데 쉽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. 이 문제는 이번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고 또 다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. 중요한 건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. 지금까지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 부분을 중재하겠다는 것이 저의 임무고. 그런데 보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나 봅니다. 네, 의료계를 달랠 방편이 마땅치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 지점입니다. 확정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현실적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, 또 임기 초반 대통령실과의 관계 중요한데 자칫 갈등 국면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,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. 어쨌든 한 대표는 뭐 이 해결책, 해법을 찾겠다는 거죠. 네, 복지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할 중재 안도 마련 중이라 합니다. 양측을 중재할 물밑 대화도 좀 추진한다고 하고요. 꽉 막힌 판을 풀기 위해 정부 쪽에서 먼저 의료계를 달랠 만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. 내부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까지 오간 것 같더라고요. 마지막 주제 한번 살펴보죠. 요즘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김경수 전 경남조지사의 복권을 놓고 양측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지난 4월 영수회담 즈음에서 대통령실이 먼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고 복권에 긍정적인 답을 보냈다는 민주당 쪽 발언이 나오며 불거졌습니다. 대통령실은 당시 전혀 묻지도 않았고 들은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런데 보니까 민주당이 좀 더 이 진실 공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앞선 영수회담 시기 말고 이번 달에도 대통령실이 사면 복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며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. 대통령실 쪽 연락을 받고 이재명, 지금은 당대표 후보죠. 이 후보 의견을 물어서 명단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. 이재명 대표께서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사면 복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고요. 직접 대통령실에 전달을 했습니다. 네, 대통령실이 거짓말하고 있다면서 공방에는 적극입니다. 김경수 복권이 야권보다는 여권을 분열시킬 수 있는 카드로 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.
반면 대통령실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네, 민감하고 아주 난감합니다. 자칫 이 후보 요청에 수용해 복권하는 모양새가 되면 총선 직후 벌어진 이른바 박영선, 양정총 논란 재연이 될 수 있으니까요. 당장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 복권이 사실이냐며 강한 반발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. 친한계도 이처럼 보수 분열을 우려하고 있지만 일단 확전 자제를 위해 오는 13일 결정까지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진짜 정치 홍지은 기자였습니다.